너만 없었어도 너 같은 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해. 너 하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불행해지는 거야. 평생 그렇게 살 거 생각하니 끔찍하지. 지금이라도 그냥 죽어!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버렸군. 잠꼬대를 심하게 하던데 꿈이라도 꾸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멋있고 섹시하고 귀여운 이 생명체는 뭐지? 어, 나잖아! 라고 거짓말하지 마! 암튼 저쪽에 일이 생긴 것 같으니 걸을 수 있으면 같이 가보시지 말입니다. 무슨 근거로 제가 참가자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빼지 말고 한수 가르쳐 주시죠. 그게 아니면 파이트 짤튼의 룰을 어기기라도 하겠단 건가요? 저기 우리 다 같이 잠깐 쉴까요? 곧 점심시간이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나온다면 별 수 없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남자는 공주가 될 수가 없죠. 아, 집사! 합의금 물 돈도 없으면서 사람을 치면 안 됩니까? 근데 진짜 오늘따라 펄크업이 좀 과하네요. 니들 뭐하냐? 아, 나도 모르게 욱해버렸네. 좀 더 뽑아먹었어야 되는데. 나도 줘! 갑자기 뭐를! 뭐 뽑아먹었어야 됐다며! 같이 먹게! 나도 줘! 조회수 말이야! 애초에 니들 불러모은 게 조회수 때문이니까! 나도 알아들었다! 농담한 거니까 돼지라고 착각하지 마라! 어, 이게 아니지! 우리 불러모은 이유가 고작 조회수 때문이라고! 뭐야? 왜 이렇게 불러? 다 우리 인기적이잖아! 그런 것 때문에 싸움에 붙이다니! 박차! 그래봐야 목표했던 조회수에 한참 못 미쳤어! 그놈의 조회수인지 머시갱이가 얼마나 나왔길래? 거의 100만은 찍었을걸요? 많이 나온 거 아니요? 많긴! 내가 니들 여기 모으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강여자 1기 시리즈 진친만 100만씩 가져와도 합이 300만인데 그 배는 나왔어야지! 저게 무슨 기적의 계산법이야! 그 놀리면 같은 치킨 한 마리도 후라이드보다 반반이 두 배 더 비싸야 하는데요? 최근 들어 가장 화가 나는 비용은! 저 자식 조회수 때문에 우리를 이용했다 이거지? 혼내주자! 저와 쌀을 분리해주마! 무슨 소리! 뼈와 순살이다! 들어와! 들어와! 다들 너무 서두르네. 어디 보자. 슬슬 때가 됐는데. 잠깐만요. 응? 후! 펀치 한번 묵직한데요? 죽일 각오로 쳤는데? 제 가오가 죽긴 했죠. 분명 피한 줄 알았는데. 이제 알겠네요, 당신의 정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모은 점, 박수 한 번으로 장소를 바꿔버리는 점 등을 미뤄봤을 때 현실 조작 능력, 맞죠? 용케도 알아챘군.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지? 정체만 알면 그 뒤는 쉽죠. 전지전능의 하위 호환이며 최강의 능력으로 불리는 현실 조작 능력의 공략법은 예측! 그리고 반응할 수 없어 빠른 속도예요! 새끼! 죽여버린다! 1분이면 떡을 치겠군! 패배를 인정하시죠? 내가 무릎을 꿇은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다! 이건 갑자기 상자를 소환하다니 안에 뭐가 들었죠? 희대 폭군! 누구인가?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달걀 아저씨가 왜 저기서 나와? 이게 누구야? 어, 일전에 짐에게 패한 마구니인가? 이놈도 뒤져버린 것이냐? 죽긴 누가 죽어? 기막혀 죽을까? 이곳이 지옥이 아니란 말인가? 관심법으로 보아하니 이놈이 수작을 부린 것이렸다. 성구하오나 패하!
오늘만큼은 제 장기말이 되어주셔야겠습니다. 감히 마군이 주제에 짐의 안식을 방해한 죄, 그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야. 라고는 했다만 오히려 이놈을 해하려면 짐을 뚫고 가야 하는 모양이다. 분명 지나쳐갈 수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내 움직임에 반응, 아니 내가 가는 쪽으로 미리 움직였다. 마치 미래를 보는 듯이. 짐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다. 관심법으로 니놈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지. 현실 조작 능력에 관심법까지? 어째 점점 격투물해서 초인물이 돼가는 거냐고. 네가 그런 말할 처지는 아니지 않냐?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상자에서 저런 게 튀어나왔는데 두 번째 상자에 뭐가 들었을지. 어? 비었잖아! 대체 안에 뭐가 들었던 건지? 원래 비어있던 거 아닐까요? 저게 무슨 만원버스 내 옆자리인 줄 알아? 어? 어째서 눈물이... 응? 이건 다들 피하!